대표님과 인터럽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책에는 나와 있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이번 수업에서 공부해야 될 또 한 가지 주제가 시그널이야, 시그널. 그래서 얘는 책보다 그 레퍼런스북의 시그널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좀 되어 있을 텐데. 시그널이란 뭐냐? 보통의 익셉션과 인터럽트는 커널 레벨에서 익셉션 핸들러 혹은 인터럽트 핸들러가 처리하죠. 그쵸? 근데 그러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나 외부의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 프로세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전달해 주고,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인터럽트 핸들러, 익셉션 핸들러가 아니라 일부의 익셉션과 인터럽트들은 사용자 레벨에서 사용자 레벨의 인터럽트 핸들링 혹은 익셉션 핸들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시그널이라고 하고, 이런 시그널이 익셉션과 인터럽트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간의 어떤 메시지 전송,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벤트를 알리는 그런 메커니즘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에서의 컨커런시 컨트롤 메커니즘의 하나로 시그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인터럽트 비슷한, 인터럽트 혹은 익셉션 비슷한데 어떤 어싱크로너스한 이벤트의 발생을 프로세스에게 알려주는 메커니즘이에요. 알려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익셉션 커널이 핸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지면 커널의 디폴트 액션을 무시하고 사용자 레벨에서 스페셜 핸들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 디바이드 바이 제로. 그러면 인피니티고 계산 불가능해서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고 그 프로세스는 되게 이제 중단되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에러라 보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저런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디바이드 바이 제로 한 다음에 플러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 무슨 심볼릭 컴퓨테이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디폴트 액션인 프로그램 터미네이션이 아니라 그 시그널은 사용자 프로세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그런 시그널에 대한 그 특정 이벤트에 대한 시그널 핸들러를 정의해 놨으면, 정의하는 거를 여기서는 인스톨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이벤트를 여러분이 사용자 레벨에서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해도 나를 플러스 인피니티 심볼릭 컴퓨테이션 하겠다. 나의 온 월드에서.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혹은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한테 킬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콜을 통해서 특정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OS 커널이 이런 시그널을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에게 전달해줘. 근데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라는 것은 멀티코어나 그 이전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상황이 프로세서 한 개죠. CPU 하나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컨커런트 실행하지만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실행하고 있죠. CPU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는 아직 실행 중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내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니까. 그럼 걔는 블락되어 있거나 뭐 어디 준비된 레디 상태에 있거나 어떤 특정 상태에 있을 텐데 그러면 커널이 그 특정 시그널의 존재를 그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커널이 어떻게 하느냐? 그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의 그 PCB, 그 스테이트 중에 하나, 그 컨텍스트에 어떤 특정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면, 아, 특정 시그널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의 발생을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커널이 어떤 시스템상에서 어떤 이벤트를 디텍션해서 그 이벤트를 사용자 프로세스에 알려주고 여러분은 시그널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정의된 디폴트 액션이 실행이 돼서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면 뭐 그냥 터미네이션 될 거로. 만약에 차일드 프로세스가 터미네이션 되면 디폴트 프로세스 정확하게 뭐로 정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그노 할 거라고. 이그노 하든지 뭐 어떤
정의되어 있는 디폴트 액션을 실행할 건데 만약에 각각의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그널 핸들러를 프로그래밍 해놨다면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 어떤 이벤트를 디텍션 해줄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OS의 그 시스템 콜, 킬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특정 시그널을 다른 프로세스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이제 결국 시그널을 언젠가는 핸들링 하겠죠. 핸들링 한다는 게 우리가 익셉션 핸들링 혹은 인터럽트 핸들링과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세스도 언젠가는 그 시그널을 핸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는 그 시그널을 리시브 수신하는데 언제 커널에 의해서 그 시그널의 딜리버를 포스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대개는 그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 레디 상태에 있으면 언젠가는 런 상태로 해서 실행 자기가 우선순위가 돼서 실행할 때가 됐죠. 그럼 실행할 때가 될 때 원래는 뭐 그 전에 익셉션이 걸렸으면 return to the last instruction, fault인 경우, trap인 경우 return to the next instruction, 그 멈춰진 명령부터, 다시 실행한 명령부터 실행하는데 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시그널을 수신했는지 체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시그널이 수신되어 있다면은 해당된 시그널을 먼저 핸들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에 잠시 중단됐던 그 명령을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리셉션이. 그래서 시그널 리셉션은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 쓰면 디폴트 액션을 실행하고 디폴트 액션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이그노, 무시하는 거. 어떤 거는 터미네이트,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거. 터미네이트 앤 덤프는 종료할 뿐만 아니라 실행 중인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메모리에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할 때 덤프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있는 레지스터 상태 관련된 테이블 이런 정보를 다 저장해 놔요. 그러면 나중에 걔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터미네이트 앤 덤프라고 하고 덤프를 보통 그래서 코어 덤프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코어 덤프. 그 코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이 우리가 램을 쓰기 전에 옛날 진공관 다음에 마그네틱 코어라는 메모리를 썼었어요. 메모리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그때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에서 이런 개념이 나와서 그 당시 코어 덤프라고 한 걸 아직까지 코어 덤프로 쓰는 거예요. 그걸 덤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그널 핸들러를 프로그래밍 혹은 인스톨하지 않았으면 그 각각 특정 시그널에 정의된 디폴트 액션이 실행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시그널 핸들러를 실행하게 되면 catch the signal, 실제로는 시그널이 수신한다는 것은 실제로 수신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여러분이 정의한 그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러를 실행하는 거죠.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러를 실행하는 거죠. 얘는 커널 레벨의 익셉션 핸들러랑 그 인터럽트 핸들러랑 또 다른 개념이죠. 그거를 무시하고 유저 레벨 정의된 어떤 핸들링을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하드웨어의 익셉션 혹은 인터럽트 핸들러랑 비슷한데 뭐 쉽게 얘기하면 유저 레벨의 사용자 레벨의 익셉션 혹은 인터럽트 핸들링. 그런 메커니즘을 시그널이라고 해요. 알겠죠? 시그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그널로 수신될 수 있는 시그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도 사용자 프로세스한테 시그널을 보내줘요. 그래서 유저 레벨 핸들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119 인스트럭션 이런 거는 익셉션이죠. 폴트지. 터미네이션 되는 건데 여러분이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고 트랩 이거는 디버깅 그것도 시그널을 통해서 유저 레벨 핸들링을 할 수도 있고 뭐 특정 인스트럭션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인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링을 할 수도 있고 버스 에러 얘는
그 익셉션에서도 어버트에 해당하죠. MCA라고 그랬죠. 인텔 프로세서는 머신 체크 어버트에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유저 레벨 핸들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다른 종류들이 나와 있지만 뭐 한번 읽어보면 시그널 행업. 행업은 뭐예요? 프로세스가 더 이상 별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아무 프로그레스가 없고 뭐 프로그램 카운터가 인크리먼트 안 되고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시그널을 사용자 레벨 프로세스 보내면 만약에 유저 레벨 핸들링이 있으면 걔가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 다음에 뭐 킬. 다른 프로세스가 킬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면 이 시그널 킬로 와요. 실로. 뭐. 이것도 터미네이션. 아마 킬이 좀 더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고 터미네이션은 그냥 단순 터미네이션 시키는 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차일드가 이제 끝났다든지 파워 페일러가 있다든지 이런 시그널들을 각 프로세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각 이러한 시그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러를 인스톨해서 유저 레벨에서 핸들링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널이 보내어지지만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죠. 그 프로세스가 실행하기 전에 바로 실행되잖아. 그 전까지 상태는 pending 시그널이 아직 리시빙 안 된 거죠. 보내어지기만 한 거. 그 상태를 pend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내어는 짓지만 아직 리시브 되지 않은 시그널을 pending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pending이란 빗 벡터가 있어서 시그널 타입별로 시그널 아까 우리 봤듯이 시그널 이 행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개의 시그널들이 있죠. 그럼 각각의 20비트의 빗 벡터가 되겠죠. 각각의 시그널 타입별로 pending 될 수가 있어요. 펜딩 될. 하지만 어떤 특정 타입의 시그널은 최대 하나의 시그널만 pending 될 수 있다. 그러면 특정 뭐 시그널이 두 개 연속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그널은 큐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같은 타입의 시그널이 온 건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K의 시그널이 이미 pending 상태라면 추후에 발생하는 같은 타입의 시그널들은 디스카드, 무시된다. 그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랑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특정 시그널의 수신을 잠깐 블록시킬 수가 있어. 우리가 인터럽트도 디제이블 시켰다 이네이블 시킬 수 있죠.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블록시켰다가 언블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된 시그널은 전송은 되지만 시그널이 언블록될 때까지 실제로 그 프로세스에 핸들링 되지는 않죠. 그런 식으로 잠시 홀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은 각 프로세스마다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펜딩된 시그널과 블록된 시그널들을 관리하는데 빗 벡터로 관리해요. 아까 펜딩 빗 벡터가 있고 블록드 빗 벡터가 있고 펜딩이라는 것은 이제 보내어진 시그널들의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널이 실제로 보내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사용자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프로세스의 컨텍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중에 그 펜딩 비트에 해당하는 빗 포지션에 타입 K에 해당하는 KB 포지션에 시그널 펜딩 비트를 세트하는 게 시그널 전송한 거죠. 간단한 거죠. 그 빗 벡터 세트하면 시그널에 맞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실제로 시그널 핸들러가 실행돼서 그 핸들이 되면 그 다음엔 펜딩 비트를 시스템이 클리어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정 시그널별로 프로세스가 블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블락된 시그널들의 빅벡터도 관리하고 있고 얘는 사용자가 SIG Process Mask라는 그 시스템 콜을 통해서 각 특정 시그널별로 블락시키고 언블락시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죠? 그럼 실제로 각 사용자 프로세스가 핸들해야 되는 시그널은 뭐예요? 펜딩된 것 중에서 블락되지 않은 시그널들을 처리해야 되죠.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여러 개 있다면 아까 빅벡터 포지션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게 돼 있어. 순서대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커널이 exception 핸들러부터 다시 return해서 process p로 얘가 이제 ready 상태가 돼서 그다음 실행 상태로 가기 전에 다시 가기 전에 커널이 어떻게 돼요? 그 프로세스 실행하기 전에 그 프로세스의 컨텍스트에서 PNB를 PNB는 뭐예요? Pending and Unblocked. 이게 빅벡터로 보면 Pending 수신된 시그널 중에서 그러니까 도착된 시그널 중에서 블록되지 않은 그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계산을 해서 빅벡터 컴퓨테이션을 해서 만약에 PNB Pending Not Blocked 시그널이 없다면 원래 그 프로세스의 다음 명령, 그러니까 전에 중지되었던 그 다음 명령으로 컨트롤 플로우가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 그러면 뭔가 펜딩된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락되지 않은. 그러면 이 PNB 빅벡터에서 가장 작은 논제로 K빗, 그 빅벡터 포지션별로 하나씩 그 프로세스가 그 시그널을 핸들링 하는 건데, 핸들링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사용자 레벨에 유저 레벨 핸들러를 실행하든지 아니면 디폴트 액션, 이게 없다면 디폴트 액션 실행하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시그널의 수신은 그 어떤 특정 액션을 트리거하는데 트리거하게 되고 그게 아까 디폴트 액션 혹은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러고 여러 개의 타입이 있으니까 아까 빅벡터 0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해서 각각의 시그널을 pending not block 시그널을 반복해서 처리한다. 다 수신이 끝나면 그 다음에 next control flow로 return하게 돼요. 알겠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자,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링을 해주려면 사용자 레벨의 시그널 핸들러를 프로그래밍 해놔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정의해 놓는 거를 우리가 인스톨 한다고 그래. 시그널 핸들러를 인스톨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당하는 펑션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핸들러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고, 특정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핸들러의 주소를 스페시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특정 시그널 타입에 대한 디폴트 액션을 아까 정의되어 있는 핸들러의 주소로 리플레이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라. 그 시그널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 핸들러로는 그냥 뭐 기존 걸 무시하고 그냥 ignore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디폴트 액션을 실행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고 아니면 실제 핸들러의 주소 사용자 define 된 시그널 핸들러 펑션의 주소로 define 해둘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뒤에 나와 있듯이 요게 이제 시그널 핸들러의 주소면은 sig alarm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또 알람 시그널이 왔을 때 핸들러 요 코드를 실행하라고 이렇게 인스톨을 해준 거죠. 얘가 인스톨 해준 거고 얘가 그 시그널 핸들러의 정의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커널이 exception handling에서 return해서 해당하는 프로세스로 return하기 전에 그 정지되어 있던 명령,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기 바로 전에 pending and not blocked를 계산해서 그 중에 아직 pending 되어 있고 block 되어 있지 않은 시그널을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핸들러는 만약에 그 특정 그 타입의 시그널 넘버에 대해서 수신되어 있을 때 불러지고 아까 인스톨 했기 때문에 인스톨 한 경우에는 디폴트 액션이 아니라 그 핸들러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핸들러를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핸들러를 콜하는 것을 우리가 캐칭 더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고 캐칭한다고 시그널을 캐치한다고 얘기하고 실제 시그널을 핸들러를 실행하는 것을 핸들링 더 시그널. 그러니까 핸들링 익셉션 핸들러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익셉션 핸들링 뭐 인터럽트 핸들링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핸들러가 return 마지막 스테이트먼트 실행을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Control pass back to the next control flow 그 프로세스의 그 다음 명령을 다시 그때부터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정 프로세스가 다시 복귀해서 실행하기 전에 이 프로세스의 시그널 도착한 게 있는가? 그
그다음 그 중에 언블럭된 게 뭐지? 그럼 순서대로 시그널 핸들링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생각하니까 기존의 디폴트 액션을 실행하는 거였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시그널 핸들러를 인스톨 해서 놨으면 디폴트 액션 대신에 유저 레벨의 핸들러를 실행하면서 각 시그널을 사용자 레벨에서 핸들링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이 이그잼플인데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시그널을 인스톨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 알람이라는 그 시그널이 도착하면 디폴트 액션 대신에 핸들러 코를 실행하라. 핸들러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핸들러 코는 여기 정의되어 있고. 알람이란 시스템 코는 뭐예요? 1초 후에 알람이란 시그널을 이 프로세스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루프를 돌게 되고 어떻게 되나? while 1 아, 여기 알람이 또 있지. 그것 때문에 헷갈렸네. 오랜만에 보니까. 처음에 1초 후에 알람 시그널이 울리도록 세팅해 놓은 다음에 무한 루프를 돌고 있죠. 그럼 1초가 지나면 시그널 알람이 오겠죠. 수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이 인스톨러가 핸들러를 인스톨 해놨으니까 디폴트 액션이 아니라 이 코드를 실행하겠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 static integer pips. 이거 뭐죠? 이런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했죠? 나한테 한 번도 질문 안 받아본 학생이 어디 있나? 저쪽 그 핑크색 옷 입은 학생. 아, 전에 얼굴 본 것 같은데. 아까 지금 static integer, bips라는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하죠? 우리 변수의 scope이랑 뭐 life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옛날에. 프로세스 할 때. 우리가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 라이프가 어떻고, 라이프타임이 어떻고, 스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 했죠. 저 변수의 스콥은 어떻게 돼요? 아직 중간고사 공부를 안 해서 다 잊어먹었어요. 그 앞에 학생. 변수의 스콥이 어떻게 돼? 그 앞에 학생. 저 함수 파일. 핸들러? 네. 핸들러. 쟤는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그 펑션 안에 정의된 변수를 우리가 로컬 변수라고 하죠. 로컬 변수는 뭐라 그랬어요? 스택 프레임에 저장된다 그랬죠. 스택 프레임 뭐예요? 그 펑션이 콜될 때 allocate 되는 메모리예요. 저 함수에서만 쓰니까 스택 펑션이 콜될 때만 allocation 하면 돼. 그 저장 장소는. 그래서 쟤는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쟤의 스콥은 저 안에서 bips라는 변수 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변수. 밖에서 뭐 안 보인다고. 왜? 그 펑션 실행될 때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static이라고 선언되어 있죠. 걔는 로컬 변수인데 얘는 static이라고 declare 된 거예요. 원래 로컬 변수는 뭐라고 했죠? 스택 프레임에 allocation 한다고 했죠? 다이나믹 변수예요. 그래서 allocation 됐다, 펑션에서 return하면 pop 되고. 근데 저런 static 로컬 변수는 다이나믹 변수가 아니라 static 변수로 선언해 놓은 거기 때문에 쟤는 그 메모리 영역 중에서 글로벌 그 영역에 저장이 돼요. 항상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스콥은 저 펑션 아니지만 라이프타임은 프로세스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볼 수 그 자기 장소가 있는 거죠. 로케이션 되어 있는 거. 알겠죠? 그런 변수를 뭐라 그래요? 스태틱 로컬 변수라고 했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 중간고사인가? 맞죠?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얘의 초기값을 0으로 하고 0으로 선언되어 됐죠. 하지만 얘는 초기값만 0이고 그 다음부터 이 언크리먼트 되면 그 원래는 다시 리이니셜라이즈 해야 되는데 얘는 스태틱으로 선언했으니까 그전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프린트 빕. 아, 빕이라는 게 뭐 알람 시그널이 왔을 때 텍스트 메시지 빕 울렸다고 이제 여기는 텍스트로 프린트하지만 실제로는 사운드로 프린트할 수도 있죠. 빕 소리를 낼 수 있죠. 그 빕 하는 거야. 알람이 울렸다. 1초에 한 번씩 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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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 하는 거야. 근데 뭘 하고 싶냐? 5초 후에 5번 빕 한다면 그 다음에는 끝나도록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프린트 빕 하고 만약에
프리인크리먼트를 했잖아. 그래서 빕스가 0이었는데 1이 5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알람을 다시 셋업해 놓는다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5보다 같거나 크면 붐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1초마다 알람이 울리는데 유저 레벨 핸들러는 빕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럼 더 이상 알람 세팅을 안 하고 일로 와서 붐, 여기서 이제 말로 했지만 실제로 붐 하고 뭐 꽝 소리가 나든지 해서 그 프로세스를 중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시그널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그잼플. 오케이. 숙제는 다음 주는 시험이니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시험 범위는 생각에 그 메모 요 다음 챕터 메모리 매니지먼트 버추얼 메모리 그 전까지.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모리로 갑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프로세스, 스레드, 프로세스와 스레드 간의 인터랙션, 거기에서 일하는 컨커런시 컨트롤, 뭐 데드락, 그 다음에 익셉션,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널까지 봤고, 이제 메모리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스케줄링, 이런 토픽들이 남아있어요. 아,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그 다음 챕터는 버추얼 메모리예요. 버추얼 메모리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이고 버추얼 메모리 이전에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역사를 본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거의 다 버추얼 메모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아주 제한적인 그런 뭐 인베디드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를 서포트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사용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모든 디바이스에는 요즘에 가상 메모리를 다 서포트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메모리 관리 기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책에 처음 나와 있는 게 이제 용어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페이지예요. 페이지. 페이지라는 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기본적으로 페이지라는 것은 뭐 여기 여러 정의가 있지만 보조 기억 장치니까 뭐 플래시 디바이스도 있고 디스크 드라이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디스크랑 메인 메모리 DRAM 사이에 메모리 트랜스퍼의 단위가 페이지라고요. 그 페이지라고 하고 그거는 픽스 어떤 고정된 크기를 가진 어떤 메모리 블록 얘를 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디스크나 어떤 뭐 SSD에서 올 때도 항상 페이지 단위로 오게 돼요. 페이지 단위로.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배우면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올 때 블록 단위로 오죠. 캐시 라인 혹은 캐시 블록 단위로 오죠. 왜? 스페셜 로컬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에 명령 하나만 가져오는데 오버헤드가 큰데 하나만 가져오면 안 되겠죠. 메인 메모리랑 디스크는 더 멀어. 디스크 한참 멀고 프로세서로부터.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 명령 하나나 데이터 하나 가져오면 안 되겠죠. 한 번에 크게 가져온다. 블락으로. 그래서 캐시 블락보다 메모리 블락이 크기가 훨씬 크죠. 우리 컴퓨터 구조 수업에서 항상 그 라면으로 얘기했어요. 캐시 블락. 집에 있는 게 퍼스트 레벨 캐시야. 그래서 라면 뭐 한 봉지 있으면 여러분 제일 퍼스트 레벨 캐시는 뭐예요? 밑에 있는 CU, 뭐, 또 뭐 있지?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지? 그거를 편의점. 한 봉지나 뭐 이렇게 뭐, 가져오죠. 그 다음에 세컨 레벨 캐시는 뭐예요? 마트지, 마트. 뭐, 롯데마트, 무슨, 또 뭐지? 이마트 이런 데서는 뭐 봉지보다는 박스로 타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페이지는 뭐예요? 얘는 부산에서 오거나 무슨 LA, 한국에서 LA에서
한국으로부터 라면 수입할 때는 컨테이너 단위로, 배 단위로 오겠죠. 훨씬 더 큰 사이즈로. 고정된 크기의 블락을 우리가 페이지라고 한다. 페이지. 왜냐?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해서, 로컬리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 다 한번 들어봤죠? 로컬리티. 그래서, 어떤 특정 명령어나 데이터를 액세스하면 스페셜 로컬리티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명령어나 데이터도 곧 이어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명령 하나가 아니라 한 블락을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템포럴 로컬리티는 뭐예요? 어떤 특정 명령어를 액세스했으면 in the near future에 그 명령을 다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하면 특정 곧 이어서 in the near future에 그 데이터를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하고 스페셜 로컬리티 때문에 한 번에 페이지 단위로 가져와요. 페이지 단위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메모리 페이지의 크기는 뭐 옛날에 32비트 머신에서는 4KB 혹은 4MB 썼는데 요즘에 64비트 머신에서는 뭐 얼마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클 거예요.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어요. 왜냐? 디스크가 점점 멀어지니까 점점 커져요. 추세에 있고. 이게 보통 디스크에서 얘기한 섹터랑은 다른 개념. 디스크 섹터는 뭐예요? 그건 디스크의 고정 크기예요. 그래서 디스크 섹터 크기는 또 시스템마다 다른데 보통 최소 크기가 512바이트인데 얘는 몇 K에서 몇 메가바이트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디스크 섹터보다는 이 페이지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는 실제 디스크에서는 디스크 여러 섹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읽어온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번에 그 페이지를 읽어오면 메인 메모리, DRAM 안에서도 페이지는 페이지 읽어오는 자리가 있겠죠. 그 자리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왜 프레임이라고 하느냐? 얘는 어느 프로세스마다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 프로세스에도 페이지로 나뉘었는데 이 프레임에는 이 프로세스의 뭐 명령어도 올 수 있고 이 프로세스의 다른 데이터도 올 수 있죠. 각종 다른 프로세스의 페이지들이 메모리 페이지에는 여러 개가 올라올 때마다 달라지니까 위치가. 그래서 걔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페이지 프레임. 걔는 이제 메모리에 고정된 페이지 단위로 잘라 놓아 있는 그 블락을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페이지도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뭐냐. 우리가 이제 편의상 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 가져올 때는 고정된 크기, 뭐 4MB면 4MB 크기로 가져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로지컬하게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프로그램들은 exe 파일 하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로지컬한 세그먼트들로 되어 있다고. 전에 여러분이 여기 뒤에 있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init 이런 걸 보통 세그먼트라고 하거든. init 세그먼트, text 세그먼트, 뭐 read only data 세그먼트, data 세그먼트, bss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지컬하게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보통 세그먼트들의 컬렉션이에요. 프로세스들을 가져올 때. 근데 그 세그먼트의 크기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그먼트들이 페이지 단위로 잘려서 올라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존재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면 데이터의 어떤 파일에 어떤 그 로지컬한 단위, 구성 단위를 보통 세그먼트라고 하고 얘는 고정된 크기가 아니라 가변 사이즈. 아까 텍스트 세그먼트, 명령어 코드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세그먼트라고. 그래서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상 메모리 기법에 페이징이 있고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요. 페이징을 기초로 한 거를 페이징이라고 하고 세그먼트, 어떤 가변 크기의 로지컬한 단위를 기초로 한 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프로세스, 실제 컴퓨터 시스템은 얘는 다 사용해요.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 뭐 어떤 특정 세그먼트가 몇 메가, 몇백 K, 몇십 바이트다 그러면 바이트는 쪼개게 되면 관리가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페이징이 있고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페이징은 거의 100% 여러분 다 사용한다고 보고, 세그멘테이션을 페이징 위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한 세그먼트가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는 경우죠. 그래서 걔를 세그멘티드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인텔 프로세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PC나 이런 인텔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페이징을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그 위에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뭐 그거를 여러분이 다 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현재는 아 디스크에는 어떤 파일, 프로그램 파일이건 데이터 파일이건 그 파일의 로지컬한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고, 피지컬하게 자른 거를 페이지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건 책에 나오는 테이블에 있는 정의고, 보면 페이지란 것은 fixed length block of a program이고, 얘가 기본적으로 secondary storage, main memory의 transfer 단위, 그 단위로 올라온다. segment는 variable length block이고, segmenta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는 segment 단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segment는 로지컬한 단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segmented paging이라고 해서 둘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그먼트가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고 실제로는 페이지 단위로 또 올라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용어들, 릴로케이션, 프로텍션, 쉐어링 같은 것들을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고려해 줘야 돼요. 릴로케이션은 뭐냐?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들은 그 프로세스 유틸라이즈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가끔은 메모리에 있던 거를 다시 디스크로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디스크에서 다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스웹 아웃, 스웹 인 이런 거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실제로 스웹 인 될 때마다, 스웹에서 다시 또 올라올 때마다, 스웹 백 할 때마다 같은 장소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겠죠. 구성이 다 바뀌니까 메모리 안에. 그걸 릴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프로세스의 이미지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곳의 위치가 매번 올라올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릴로케이션. 당연히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은 릴로케이션을 서포트해야 된다. 안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릴로케이션. 프로텍션은 뭐냐? 특정 메모리 로케이션을 액세스할 때는 프로세스마다 그 CPU에서 read, write, execute 퍼미션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체크하게 돼 있고, 보통의 이런 그 이걸 access write이라고 하는데, 이런 access write은 되게 세그먼트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이 세그먼트는 read, write 세그먼트. 예를 들어서 얘는 코드니까 read only 세그먼트고, 얘는 read only 했다. 얘를 constant로 정해놓은 constant. 얘는 read only 세그먼트고, 얘는 뭐예요? read write죠. 읽거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고. 얘들은 뭐예요? 그 중에 text나 init은 executable. readable, not writable, executable. 얘는 뭐예요? readable, not writable, not executable. 세그먼트마다 어떤 access write이 정해져 있잖아. 로지컬한 단위들이 같은 그 퍼미션을 갖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는 readable, writable, not executable.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세그먼트 단위로 access write이 정해져 있고,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 페이지들은 되게 같은 애트리뷰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들은 각 세그먼트마다 이런 액세스 라이트를 갖고 있고, 실제 런타임에서도 어떤 액세스가 일어나면 그 프로세스가 그 특정 로케이션에 대해서 액세스 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뭐죠? 얘는 exception이에요. access violation. 만약에 read only constant인데 여러분이 write를 했다? access violation. 실행 안 돼. 그렇죠? non-executable 데이터인데 여러분 실행하려고 했다? access violation. 이제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illegal access를 많이 막을 수가 있어. 오케이? 알겠죠? 좀 졸려요?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쉐어링. 우리 이줄의 맨 뒤에 그 졸려하는 것 같은데, 스택탑.
근데 자네가 완전히 잠에 들면 안 깨울게. 오케이? 꿀잠 자라고. 저는 그냥 자, 여기서. 한 5분은 내가 자게 해줄 수 있어. 오케이? 편안해야 집중이 잘 되니까. 너무 졸린데 억지 참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려고 노력해봐, 한번. 아주 잘 자는 것 같으면 안 깨울 테니까. 자. 그 다음, 쉐어링은 뭐냐?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exe 파일, 실행 파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PC에 보면. 하지만 여러분이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 하나씩 만들어지죠? 각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만의 버추얼 메모리를 갖는데, 실제로 피지컬하게도 메모리를 중복적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은 코드가 중복될 수도 있겠죠. 비효율이 발생해요. 근데 그 각각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라고 모든 게 다 똑같진 않아. 왜냐하면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실행할 코드는 같지만 데이터 영역에 얘는 이 프로세스는 뭐 유현진 야구 보고 있고 이 프로세스는 손흥민 축구 보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들은 완전히 다르거든. 스테이트도 다르고 실행하는 명령어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실제 실행하는 코드 텍스트 세그먼트 자체는 전체 프로그램 exe 파일에서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중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도 실행하는 부분은. 근데 만약 같은 페이지를 실행하고 있으면 그 페이지가 듀플리케이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듀플리케이트 안 해요. 하나의 코드를 둘이 쉐어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의 같은 카피를 세퍼레이트 카피를 각자 갖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쉐어링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컴퓨터 구조 배운 학생들 기억하겠지만 링킹에서 다이나믹 링킹에 의해서 실제로는 그런 파일들은 실제로 하나의 피지컬 카피만 올라와 있고 여러 프로세스의 버추얼 메모리에 매핑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 피지컬 카피는 하나밖에 안 올라와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쉐어링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야 뭐 어차피 마찬가지지만 프로세스 간의 코어퍼레이션이 일어날 때 같은 데이터 뭐 프로듀서 컨슈머는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에 읽고 쓰고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럴 때도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쉐어드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쉐어드 에어리에 대한 액세스를 하더라도 컨트롤 해야지. 무작정해서 프로텍션을 방해하면 안 되죠. 다 액세스 라이트나 혹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고유한 프라이빗 데이터는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쉐어링을 허락해야 된다.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이미지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은 컬렉션 오브 모듈. 아, 여기서 얘기하는 모듈은 실제로는 파일이에요, 파일. 잠깐만. 여보세요? 그래서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모듈들의 컬렉션으로 생각한다. 로지컬하게는. 그래서 여기 모듈이 있고 우리가 세그먼트가 있고 뭐 또 파일도 있고 이게 좀 혼동되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듈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발단에서 개발할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요즘엔 한 사람이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독자적으로 같은 파트를 개발하죠. 그래서 파일 형태로
관리하잖아. 그때 그 파일을 보통 모듈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뭐 예를 들어 C 프로그램 다시 파일은 각각 독립적으로 컴파일 되죠. Separate Compilation.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한 다섯 명이 작성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두 개의 다시 파일을 만들고 얘는 하나의 큰 다시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섯 사람이 한 뭐 일곱 여덟 개의 모듈로 분리해서 개발한다고. 그리고 각각의 C 파일 혹은 모듈은 독립적으로 컴파일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 말고 실제로는 많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나 커널 무슨 라이브러리 시스템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그 라이브러리들은 뭐야? 걔들도 역시 파일들의 컬렉션이에요. 모듈들의 컬렉션.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면은 그중에 여러분이 프리넵이나 스캔프를 사용했다 그러면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그 파일들 모듈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여러분 링킹을 하면 하나의 EXE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알죠? 아마 컴퓨터 구조에서는 한번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알 텐데 여러분도 아마 프로그램 개발 해봐서 알죠? 이 정도는.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다.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자네 나한테 컴퓨터 구조 쓰지 않았나? 아, 머리. 어? 머리. 뭐? 머리. 머리가. 잘 모르겠다. 질문. 잘,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컴퓨터 구조 수업을 못 들었어. 컴퓨터 구조. 아니, 그 프로그램은 짜봤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여러분이 데이터 구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보통 혼자 짜면 혼자 다 짜는데 그냥 보통 파일 하나를 이렇게 덩어리로 짜게 되면 여기다 펑션 변수 다 선해 놓으면 파일이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그 모듈화를 해요. 이런 파일 큰 덩어리 안 짜고 관련된 펑션들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다시 파일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작성하죠. 그쵸? 이런 파일 각각을 보통 여기서 얘기한 파일은 보통 이 파일을 모듈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은 뭐 어떤 한 친구가 개발하고 이건 또 다른 친구가 개발하고. 그래서 각각의 C 파일은 독립적으로 컴파일 되잖아. 하지만 얘는 실행 파일이 아니죠. 컴파일 한다고 해서 얘는 바이너리긴 하지만 일부 조각이잖아. 이런 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얘들이 실제 실행 파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작성한 A라는 사람이 작성한 두 파일, B라는 사람이 작성한 두 파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런 걸 돕기 위해서 기존의 라이브러리들 혹은 미들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공용적인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 LIB. 여기에는 이런 파일들, 모듈들이 뭐 수백 개에서 수십 개에서 수천 개가 이렇게 이런 라이브러리에 있다고. 그렇죠. 매스 라이브러리, 뭐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 뭐 여러분 특정 사용자 레벨의 다른 라이브러리 미들웨어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컴파일해 놓으면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랑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다 가져오면 너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링커가 알아서 실제 사용한 것만 이렇게 가져와요. 여러분이 콜한 것만 링커가 다 보면 안다고. 아, 이거 빠져 있네. 그러면 여기서 찾아와.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되는 거예요. 얘는 다 실행 가능하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기 셋업 모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로지컬하게는 이런 파일들의 컬렉션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알겠죠? 간단히 말하면 이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데이터도 있어서 실제로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미지 요게 이제 익스큐터블 파일에서는 원래 글로벌 변수하고 글로벌 변수는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 그 다음에 코드 얘만 올라오게 돼 있어요. exe 파일에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실행 중에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나머지들은 이쪽이 스태틱이고 이쪽이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얘는 힙은 뭐야? 여러분이 C에서는 malloc하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할 때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들이고 얘는 펑션 콜할 때마다 메인에서 A 콜하고 A에서 B 콜하고 C를 하면 그때마다 스택 프레임이 올라가면서 펑션의 로컬 변수들에 대한 그 스택이 프레임이 얼로케이션 되죠? 그때 할당되는 거고 얘는 아까 다이나믹 링킹 아까 프리넵 같은 거 하나만 올라오고
여러 개 카피가 공유한다고 그랬죠? 걔들이 맵되는 주소예요. 어?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아, 내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가상 메모리 영역, 우리 여러분이 버추얼에서 하는데 버추얼 메모리 영역에서 이러는 거고, 이게 피지컬 메모리, D램에는 막 페이지 단위로 잘라서 여기저기 올라와 있을 수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각 로케이션마다 영역마다 어떻게 보면 얘는 리드 온리이고 여긴 또 리드 온리 익스큐터블이고 액세스 퍼미션이 다 다르죠. 얘는 리더블 라이터블이고 요쪽은 라이브러리니까 얘는 익스큐터블이겠지. 그렇지? 리더블 익스큐터블 다 다르게 돼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이해돼요? 혹시 또 질문? 질문. 실행 파일에 파운드 있고 자연 것. 자연 컴퓨터 구조 배우지 않았나 나한테? 기억이 안 나? 자꾸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링킹 여러분이 내가 전에 그 기억을 되살리면 이게 간단히 얘기한 거고 이거는 스태틱 링킹이에요. 링킹에서도 링킹이라는 게 프로그램에 각각의 모듈을 연결하는 걸 링킹이라고 그래. 링킹. 근데 링킹에는 이렇게 컴파일에서 한꺼번에 링크해서 다 링크하는 컴파일 타임에 링크하는 것을 우리가 스태틱 링킹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행 파일 안에 필요한 모든 명령어 데이터가 다 존재하는 거야.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거고. 간단하지 월드가. 아까 그 스택만 얼로케이션 스택이랑 힙은 또 그때 다이나믹하고 얼로케이션 되는데 아 이걸 쓴 문제가 아까 뭐냐면 라이브러리에 여기 프린트에프가 랑 스캔프를 얘가 사용했단 말이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스텝 링크에서 다 이걸로 다 .exe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실행 파일마다 프린트에프 스캔프가 다 중복돼서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걔가 또 메인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 다 중복되죠. 그럼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이나믹 링킹을 사용해요. 다이나믹 링킹. 이 다이나믹 링킹 되는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스태틱하게 올라오는 게 이거 스태틱 라이브러리라고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 대표적인 게 DLL. 여러분의 이게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거든. 그 윈도우에 보면 DLL 파일 있죠. EXE 파일 말고. 걔들은 뭐예요? 얘들은 이때 한꺼번에 링커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다이나믹 링킹을 쓰면 이 둘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은 비어져 있어. 너는 나중에 해. 왜? 프리랩 스캔프 같은 거는 여기다 놓으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놨을 거라고. 다이나믹 링킹. 왜냐?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다 사용하는 거거든. 근데 중복적이면 낭비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언제 링킹 돼요? 실제 프로세스 이미지가 올라올 때나 실행 중에 그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빈자리를 채우게 돼 있어. 이걸 다이나믹 링킹이라고 하고 그래서 익스큐터블 파일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여기 이거는 다이나믹 링킹에서 올라오는 그런 코드들이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되겠죠? 스태틱 링킹으로 연결되는 함수랑 다이나믹 링킹으로 연결된 함수는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치, 라이브러리 자체가 얘가 스태틱 라이브러리가 있고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주 사용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시스템 전체에서는. 오케이? 이 둘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자 레벨에서 하면 이거 잘 안 쓰니까 여러분이 라이브러리, 야, 내 거 다 공유해.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이때는 스테이지 라이브러리 일반적으로 쓰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퍼플라이져서 여기저기 다 사용해. 그러면 아, 누가 커머셜하게 한다면 다 DLL 형태로 개발해서 보급하겠죠. 알겠죠? 오케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모듈들의 집합으로 보고 모듈들은 아까 파일 다시 파일이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컴파일되고 작성되고 컴파일된다.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데이터까지 포함해서는 각각의 모듈마다 다른 프로텍션을 갖고 있고 쉐어링을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특정 모듈을 이렇게 쉐어하지 그 안에 어떤 페이지를 피지컬한 단위로 쉐어링하진 않잖아.
자, 로지컬하게 보면 우리가 모듈 레벨의 쉐어링이 좀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게 로지컬한 거지. 로지컬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서포트하려면 아까 같이 세그먼트라는 로지컬한 단위로 나눠 놓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실제로 이제 메인 메모리는 뭐냐? 이 피지컬 거 이제 메인 메모리는 뭐예요? 메인 메모리는 그냥 바이트들의 리니어 어레이예요. 바이트 어레이예요. 여러분이 4GB의 D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D램은 어떻게 되느냐?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 가능하고 어드레스 제로부터 4기가니까 2의 32승 바이트니까 2의 32승 마이너스 1분지까지 그냥 리니어 어레이 바이트. 그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 피지컬 메모리는 페이지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4MB 페이지면 4GB가 4MB짜리 페이지 프레임 2의 20승계로 나뉘어져 쪼개져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실제로는 바이트들의 어레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메모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통 여러분 걱정 안 하죠. 걱정 안 한다고. 왜? 가상 메모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피지컬 메모리는 작아도 훨씬 더 큰 프로세스 여러 개가 실행될 수 있어요.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면. 근데 가상 메모리가 안 되면 이걸 고려해야 되지. 피지컬 메모리.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메모리 스페이스가 남아있을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죠. 그리고 신경 안 써도 알아서 OS가 다 해주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로 필요한 만큼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올라오고 다시 갖다 놓고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 이전의 메모리를 배우는 거고 버추얼 메모리에서는 기본적으로 페이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그멘테이션도 사용할 수 있는데 버추얼 메모리 없는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걔는 뭐야? 가상 메모리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올라오는 게 가상 메모리고 기존의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은 프로그램 전체가 다 올라야 되는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버레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전에 컴퓨터 역사에서 처음에 개발됐던 뭐 타임쉐어링 오퍼레이팅 시스템 혹은 그 배치 멀티 프로그램 된 배치 시스템 멀티 태스킹 시스템 같은 거 보면 모니터라고 한 OS가 0번부터 5000번 주소까지 상주해 있고 5000번부터 유저 프로그램이 올라오죠. 근데 메인 메모리가 예를 들어 32MB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40MB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올라오지 못하죠?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게 오버레이야. 그러면 쪼개가지고 처음에 한 30MB가 올라와서 실행되다가 필요한 부분이 모자라면 걔가 다시 스웹아웃 되고 나머지가 다시 올라오고 왔다 갔다. 같은 자리에 덮어 쓰는 거, 덮었다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통 오버레이라고 하는데 가상 메모리 이전에는 그거를 사용자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줬단 말이야. OS가 핸들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는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는 이 파티셔닝, 가상 메모리 이전에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 크게 픽스 파티셔닝, 그 다음에 다이나믹 파티셔닝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파티션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를 잘라놓는 거야. 잘라놓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fixed equal size 파티션은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파티션에 OS가 올라가고 나머지 파티션 몇 개? 4, 2, 3, 4, 5, 6, 7. 전체 메모리는 40MB가 있고 아니 8개니까 64MB가 있고 첫 번째 파티션은 OS가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에 프로세스들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 거. 8MB짜리죠. 이게 이제 이퀄 사이즈, 같은 크기로 나눠둔 거지. 최대 프로세스가 올라오면 각 파티션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 7개의 프로세스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최대 크기는 8MB. 만약 8MB가 넘는다. 그럼 아까 잘라서 일부 올렸다가 다시 나머지 거 올리고 오버레이를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이게 이제 이전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방식.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어떻게 돼요? 8MB인데 어떤 건 100K짜리야. 그러면 나머지 거의 다가 낭비되죠? 비효율적이다. 그 이렇게 내부적으로 낭비된 걸 뭐라고 해요?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파티션 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긴다.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프로세스가 다양한 크기니까 메모리 파티션도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이제 variable size 파티션 혹은 unequal size 파티션. 알겠죠? 이러면 자기 크기에 맞는 파티션에 들어가서 실행되는 거죠. 넘치면 큰 거는 여기서 실행되는데 이거보다 더 크면 오버레이 해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딱 맞는 거에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이런 거를. 하지만 각각의 파티션 크기가 정해져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fixed partition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돼. 쉬운 거라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equal size partition을 보면 뭐예요? 파티션의 크기가 다 같으니까 파티션이 available만 하면 어떤 프로세스건 실행될 수 있죠. 파티션에 들어오면 돼. 만약에 모든 파티션이 full 되면은 특정 프로세스 실행하려면 어떤 거 swap out하고 걔를 대신 실행할 수 있죠. 만약에 프로그램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오버레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파티션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파티션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internal fragment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unequal size 파티션은 다양한 크기를 존재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문제 혹은 안 사용하는 그 internal fragmentation을 줄일 수가 있지만 역시 일반적인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아까 internal fragmentation, overlay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 파티션의 수에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 실행할 프로세스의 수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smaller, 이건 internal fragmentation인 문제고,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큐, ready 큐도 파티션마다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쉐어링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이나믹 파티셔닝은 뭐예요? 아까 픽스 파티션은 문제가 우리 스택탑, 픽스 파티션 문제가 뭐였지? 뭐 있었어요? 응? 아직도 그 앞에 학생. 픽스 파티션 문제가 뭐였지? 오버레이랑. 오버레이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 모자르면 그 다음에 파티션이 큰 경우에 남는 부분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파티션의 수로 프로세스의 수가 제한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멀티태스킹 할래도 맥시멈 프로세스의 수가 한정돼 있죠. 파티션의 수로. 오케이. 다이나믹 파티션은 뭐예요? 프로세스가 요청한 만큼 얼로케이션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까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 딱 얼로케이션 하니까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없어요. 그래서 파티션의 크기가 다양한 크기고 수도 다양해져. 필요한 만큼 얼로케이션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그 IBM의 OSMVT라는 메인프레임의 OS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우리 스택탑 다시.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다이나믹 파티션 문제도 뭘까? 해결 다 했나? 필요한 만큼씩 얼로케이션 한다. 문제는 뭘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자네, 문제는 뭐예요, 그럼? 크기가 한정돼 있어. 크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크기는 원하는 만큼 전체적인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버추얼 메모리처럼 메모리 메인 메모리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메인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어렵다? 뭐 오버레이를 사용하면 되긴 하겠지만 오버레이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하고. 또 다른 문제, 그보다 심각한 문제 누구 없어요? 구멍이 생기
지금 얘기했듯이 이 external fragmentation 내부의 파츠 안에는 낭비되는 영역이 없지만 이게 다 다양한 조각이니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1이 들어왔다, 2가 들어왔다, 3이 들어왔다, 3이 나가고 다시 4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1이 나갔다가 다시 2가 다시 컴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이 남아있는 부분의 양들이 적어지는데 이걸 홀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하다 보면 잔 부스러기들이 여기저기 남겠죠. 그런 홀들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컴팩션을 해야 돼. 중간에 합치지 않으면 더 이상 너무 작아서 다른 프로세스 얼로케이션 하기는 어려워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